자, 2017년 고3 수학 나형 27번 문제인데요. 보니까 수투의 문제네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거기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된대요.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된다?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n항까지 합니까 SN이죠. 자, 이런 수열이 있대요. 자, EK-1 곱하기 AK. 자, 내가 이거를 PK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K가 1부터 N까지 BK가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실은 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떠올랐다고 하면 솔직히 기본 연습이 좀 기본적인 연습이 아직 좀 부족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본 공식. 자, 이렇게 AK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라고 했을 때, SN과 AN의 관계식이라고 하죠. 물론 N이 2 이상일 때. 자, 이렇게 이 공식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 녀석을 뭐로? 이 녀석을 아까 여기처럼 BK로 내가 치환하면, 자, K1부터 N1까지 BK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SN이 되고, 자, 이꼴 그대로 나온 거죠. 단지 AK 대신에 BK가 들어간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SN-SN-1은 뭐가 돼요? 자, K 대 N 집어넣으면 되니까 BN이 되겠죠. 자, 그냥 이거 계산해 볼게요. N으로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빼고 해주니까 N의 제곱이 사라지면서 N으로 묶어지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BN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BN을 지금 우리는 AN을 구해야 되니까 왜? A의 20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AN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BN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겠다. 아까 bn이라는 건 여기다 n 집어넣으면 되니까 2n-1 곱하기 an이 되겠네요. 그럼 2n-1이 약분되죠. 왜? n은 자연수니까 n은 무조건 양수란 말이에요. 약분된단 말이죠. 그래서 an은 6n이 나와요. 아, 그래서 a20은 120이 되겠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친구들이 조금 이거를 바로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해됐죠?